같은데. 고기인지 뭔지 모르겠다. 무슨 뭐 있다. 입질했잖아, 그지? 반갑습니다. 다리냅니다. 네, 오늘은 남해 쪽에 원투 낚시 하러 왔다가 그냥 카고 낚시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카고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가을도 됐고 뭐 감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카고 낚시 한번 해볼 건데 재미는 간단합니다. 그냥 원투 때나 카고 때에다가 제가 이제 5,000벌 릴, 그리고 이제 5호 원줄, 그리고 여기는 미끌림이 좀 있는 구간이라서 역출채비 카고 했고요. 카고망은 30호 추, 그리고 5호 목줄 한 1.2m 정도 했고, 바늘은 작은 거 썼습니다. 그냥 감성돔 5호 바늘, 그리고 이제 미끼는 참개찌렁이 이제 홈무시 썼고요.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 오케이. 그것도 없나? 간단하게 끓일 것도 없나? 회로 너무 비가 되지. 미끼가 다 틀렸습니다. 미끼 걸린 거는 보고. 얘도 입질했지? 응. 이거 뭐 있는데? 어디서? 있는 것 같은데. 고기인지 뭔지 모르겠다. 무슨 뭐 있다. 입질했잖아, 그지? 뭐야? 우와! 여기 잡히다. 대박이다. 우와! 입질했나보다. 얘가 입질했군. 대박이다. 이거 속이 이렇게 크게 있나? 우와. 오. 신기하다. 우와. 처음 봤다 이거.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지. 쏘. 근데 징그럽다. 너무 크다 이거. 아 쏘. 아 쏘 엄청 많다. 여기 머리가 있어. 아 여기 쏘 많거든. 어? 이거 미끼 쓰는 거야 이거 원래? 미끼지. 우와 이렇게 커서 쏘. 진짜 된장찌개쏘 많은 거 봤는데 무는 무는 거야 이거 너무 크다. 크진 않지. 와 쏘 대박이다. 쏘미 올라. 와, 이. 아까 저것도 물어가지고. 어, 물고 들어갔네. 속에 물고 들어갔네. 아, 그래. 야, 뻔 속에 들어가니까. 신기하다. 이야, 대박이네, 이거. 할 말이 없다, 막. 어, 여기는 진짜 신기한 곳입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와가지고는 원투 낚시로 갈치 잡았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아, 쏙을 잡았네요. 아, 정말 신기합니다. 그것도 정식 후킹께서. 네. 아, 대상어가 아니니까 이거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성도 미끼로 엄청 좋다는데, 감성도 먹기에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제가, 살려주도록 할게요. 눈도 그렇고 귀엽게 생겼네. 잘 가라.